자, 수방 죽는 기본편 유닛 2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run. run a store, 상점을 run 하다 할 때 자, 달리다 뜻이 run이죠. 앞만 보고 달리면 회사를 뭐하다?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럴 때 씁니다. 운영, 경영하다 run. 그 다음 puzzle. The question, 그 문제가 나를 퍼즐 뭘까? 복잡한 퍼즐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죠. 그 문제가 나를 당황하게 하다. 자, 퍼즐드는 형용사로 당황한 이런 뜻이 되네. puzzle. 그 다음 wonder who she is. 그녀가 누구인지 wonder하다. 그녀가 누구인지 뭘까? wonderful 하며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놀라고 궁금해하다.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다. 그래서 누군지 궁금해하다.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마리아가 대령집에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What will my future be? I wonder. What will this day be like? I wonder. 그래서 I wonder 정말 궁금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할 때 wonder가 궁금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wonder. 그다음 wonder 역시 wonder at the scene 그 장면에 wonder하다. 그 장면이 뭘까? 그 장면에 이번에는 놀라다. 그 장면에 놀라다. 감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경이로움, 놀라다, 감탄하다, 궁금해하다 세 가지 뜻. wonder. 그 다음 declare. independence는 독립입니다. the 아래로 clear 분명하게 뭐하다? 선언하다. 아래로 분명히 선언하다. declare 넘어갑니다. blame.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블레임하다. 자, 블레 안 블레임 마 이러면서 뭐 비난하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비난하다. blame. 그다음 fellow workers. 근로자들이죠. 어떤 근로자들일까? fellow의 대부분 나의 뭐니? 나의 동료. 친구. 뭐 녀석. 동료, 친구, 녀석 이런 게 fellow의 뜻입니다. fellow. 그다음 mission of our school. 우리 학교의 미션은 뭘까? 오늘의 미션, 오늘의 임무는 뭘까? 임무죠.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죠. 그래서 mission 임무, mission. 그 다음에 express. 싸로 슬픔을 express하다. 밖으로 press가 누르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눌러서 생각을 뭐 표현하다. 밖으로 눌러서 생각을 표현하다. express. 그 다음 impress the audience. 어디 청중이죠. 청중을 impress하다. 임의 마음을 꼭 눌러서 뭐하다? 감동시키다. impress. press가 누르다는 뜻이었죠. impress. 자, speedy, maybe 복습도 하죠. run. 앞만 보고 달리며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하다. 퍼즐은 나를 당황하게 하죠. 당황하게 하다. The wonder. What will this day be like? I wonder. 첫 번째 뜻은 두 번째 뜻이 우리 첫 번째 뜻이 궁금하다는 뜻이 있었죠. 일단 순서로 다 적으면 wonderful 하며 경이로움, 이게 첫 번째 거. 경이로움에 감탄하다, 놀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그리고 궁금해하다. wonderful 하며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놀라고 궁금해하다. 그 다음에 declare. 아래로 분명하게 선언하다. blame 마 이러면서 비난하다. 그 다음에 follow의 대부분은 우리의 친구, 동료, 녀석 됐죠? 그 다음 mission impossible. 오늘의 미션은 임무가 되겠죠? 그 다음 excel 밖으로 press 꾹 눌러서 표현하다. 그 다음에 임의 마음을 꾹 눌러서 감동시키다. 여기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